1931년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기 만보산이라는 곳, 만주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도 이곳에 살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거 이곳에 이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조선인과 중국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고 있던 곳이었죠. 그런데 조선인들은 이곳에서도 논농사를 짓습니다. 중국인들은 밭농사를 지어요. 논농사에는 무엇보다 꼭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물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수로를 만들어서 논에 물을 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수로가 중국인들의 밭을 거쳐가게 되면서 중국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인들과 중국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조선인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이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경찰이 중국인들을 향해서 강하게 진압을 한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건이 다르게 국내에 전해졌습니다. 일본 영사관 측에서 우리나라의 김이삼 특파원이라고 조선일보 특파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보산의 조선 동포들의 수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200여 동포들이 중국인들에게 또다시 피습을 당했다. 완공된 수로가 중국인들에 의해서 전부 파괴되었고 중국의 농민들이 우리 동포들을 대거 폭행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제보해줬던 겁니다. 급히 김이삼 특파원이 조선일보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조선일보에서는 호외를 발간했던 거죠. 중국 관민 800여 명과 200여 명의 조선 동포들이 충돌했고 조선인들이 큰 부상을 입었다. 국내에 있는 조선인들이 흥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국내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중국인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특히 평양 지역에 중국인들이 대거 진출해 있었습니다. 국내에 있는 중국인들 그리고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상점에 보복이 가해집니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가게를 할 겁니다. 그 중에는 호떡 장사를 하는 중국인들이 많았습니다. 호떡 할 때 호자가 오랑캐 호자잖아요. 그렇죠? 지금과 같은 호떡은 아니고요. 지금의 약간 공갈빵 같은 안에 약간의 설탕이 들어간 그런 호떡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이 하는 호떡집에 조선인들이 돌을 던지고 불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연쇄적으로 호떡집에 불이 났습니다. 호떡집에 불났다. 우리는 장사가 엄청 잘 된다 할 때 이 말을 쓰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의 시작은 이 사건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특히 평양 지역에서만 며칠 만에 중국인 119명이 사망했고 163명이 부상당하는 등 중국인들의 피해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지켜보자니 점점 조선인들과 중국인들 사이에 분쟁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나갑니다. 조선인과 중국인들 사이에 분쟁이 커져나가게 되면 그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일본인입니다. 특히 일본은 만주를 침략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일본 영사관에서 이런 이야기를 퍼뜨린 것이나 조선인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이유로 만주로 일본이 진출한 것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만식 선생이 동아일보의 송진우 사장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보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무래도 일본 관원의 조선과 중국의 이간책인 것 같다. 동아일보에서는 일단 사실을 더 확인한 후에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의 송진우 사장 역시도 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건을 조사해 보니까 실제와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급히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실제 사건은 기사에 실린 내용과 다르다 하면서 정정한 기사를 싣고 조선인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조선에 와 있는 중국 사람 8만 명에게 하는 일은 곧 중국에 있는 100만 명의 우리 동포에게 돌아옴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즉시 중국 사람을 미워하고 그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일은 중지하십시오. 이렇게 이 문제를 수습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수습하는데 역시 조만식 선생이 큰 역할을 담당했었던 거죠.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동아일보, 조선일보, 신문사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중국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이 문제는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일단락이 되었고 더 이상 파급되지 않았지만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쉽게 화가 풀릴까요? 네,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조선인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상해에 우리 임시정부의 활동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상황에 돌파구를 찾고자 김구 선생이 한인애국단을 조직합니다. 한인애국단에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단행하게 되죠. 그런데 이봉창 의사도 윤봉길 의사도 의거를 단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폭탄이 있어야 됩니다. 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었거든요. 중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이 폭탄을 만들어준 이가 여기에 있는 김홍일 장군입니다. 중국 군대에서 꽤 높은 지위에 있었고 특히 군수품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죠. 그 김홍일 장군 덕분에 이 폭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김홍일 장군이 역시 오산학교 출신입니다. 조만식 선생의 제자였고 조만식 선생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죠. 조만식 선생은 간간히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중국 군대에 왕일서라는 유명한 조선 장수가 있다. 이 왕일서라는 장수가 바로 김홍일 장군입니다. 한국전쟁 때도 큰 활약을 했던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분 덕택에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공을 거두니까 중국이 상해 임시정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이 의거가 일어났던 것이 1932년 일본이 상해를 점령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일본은 상해를 점령하고 그곳에서 일왕의 생일날 상해 점령을 자축하는 파티를 벌였거든요. 그때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일으켰던 거죠. 사실 그 의거는 상해를 빼앗긴 중국인들이 일으켜야 될 의거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을 대신해서 한 조선 청년이 의거를 성공시켰고 그 사건이 있은 후 중국의 국민당 장제스는 중국의 100만 대군이 해내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내었다라고 극찬을 했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조선의 반감을 가지고 있던 중국인들의 생각이 180도 바뀔 수 있었습니다.